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71명, 해외 유입은 23명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며 세계 7번째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국내 최초 독자 개발 발사체로 어제 1단부의 마지막 연료시험에 성공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온 누리호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본 발사만 남았다며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의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심의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 호의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인천 검단과 시흥 장현 등 수도권 13개 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 탕정, 대구 도남 등 지방 30개 단지 등 전국 총 19,815만 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000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한 달 전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 심리지수 산출에 쓰이는 6개 지수 중 가계 수입 전망 지수를 뺀 나머지 5개 지수가 전체적인 장기 평균선에 진입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면 바로 소비를 더 많이 하려는 심리가 커진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조선해양, 에너지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고 그룹의 미래 성장 계획 중 하나인 수소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각 계열사의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을 총집결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에서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과 그린 에너지를 두 축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그룹이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이 3년 만에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한전은 어제 오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2020년 결산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4조 8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금 배당액은 보통주 한 주당 1,216원으로 확정됐고 4월 말까지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